어머, 이 시간에 자면 안 돼요. 그럼 선생님 봐봐요. 2008년 8월 24일 일요일이었어요. 자, 이때 몇 살이었어요? 몇 살? 5학년? 고2? 5학년이었다고? 이때 5학년이었어?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이때 되게 어렸죠, 여러분들? 예, 네, 요때 2008년 8월 24일 날 제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딱 갔어. 가가지고 내가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딱 앉았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사람이 한 2만 성도 돼요. 되게 많았어요. 근데 뒤에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앞에 막 여자들이 이렇게 앉고 남자들도 앉는데, 어떤 여자가 딱 앉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첫눈에 반했어. 그래서 아, 나 얘랑 결혼해야겠다. 반했어. 너무 심장이 떨리는 거야.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이걸 그냥 가서 갑자기 저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돼요? 막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막 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팀 같은 게 있어. 그래서 한 열몇 명씩 이렇게 묶어서 팀을 좀 만들어줬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친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제 얘한테는 안 물어보고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여기가 무슨 팀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 무슨 팀이라고 나 다 알려줬어. 그래서 알겠어. 이제 알겠어. 그다음부터 내가 그냥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그 팀 아냐고. 그 팀 혹시 아냐고. 막 계속 그거 물어보고 다녔어. 근데 갑자기 어떤 동생 아내가 자기 그 팀이래.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는데 나 아는 애 아는 애가 자기가 그 팀이라는 거야. 잘됐다. 그래서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이 당시에 싸이월드 기억해요? 네, 싸이월드가 한창 유행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싸이월드 클럽이 있던 거 알아요? 클럽? 네, 싸이월드 클럽에 걔네 팀 클럽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빨리 들어가봐. 그래가지고 걔가 막 들어갔어.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걔가 있더라고. 그래서 얘 누구야? 그랬더니 걔가 이름이 누구고 뭐 나이가 어떻게 되고 알려주더라고. 그랬더니 야, 나 얘랑 제발 소개팅 시켜줘. 그랬더니 걔가 알겠어요 형. 그러더라고. 소개팅 시켜줘. 고마워 막 이랬어. 그런 다음에 시켜달라고 해놓고 그렇게 안 시켜주는 거야. 계속 시켜달라는데 안 시켜줘. 왜 안 시켜줘? 말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동생이 걔를 좋아하는 거야. 이런.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해서 일단 이름은 내가 알아냈으니까 다른 루트로 막 알아봤어. 다른 루트로 막 알아봤더니 어떤 형이 또 걔를 안 돼. 그래서 됐다. 그래서 그 형한테 형, 나 제발 걔 소개팅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알겠다. 시켜달라고 막 했는데 또 안 시켜줘. 계속 왜 안 시켜줘? 막 알고 봤더니 그 형도 걔를 좋아하는 거야. 강적이다. 이게 보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금요 철야 예배가 열렸어. 금요 철야 예배. 이 연락박스요. 밤 11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야. 미쳤죠?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애들. 근데 이 철야 예배를 내가 너무 간절해서 드리러 갔어. 그래서 기도 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막 했어. 그리고 이제 새벽 4시에 딱 끝나고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나왔어. 제가 이제 대학 때 뭐 과외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차도 몰고 다니고 그랬어요. 알았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저기 차를 이렇게 몰고 쭉 나오고 있어서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큰 교회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 근데 부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 근데 옆에 가가지고 빵빵. 그럼 제가 저희 목사님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훌륭한 학생이구만. 아, 훌륭한 청년이구만. 이러고 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 그 다음 주가 됐어. 다음 주에 또 철야 예배 드렸어. 끝난 다음에 차를 몰고 이렇게 나오는데 또 그 목사님 혼자 걸어가시더라고. 그래서 또 빵빵. 그 다음에 저 목사님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훌륭한 청년이네. 이러면서 타셨어.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목사님 먼저 얘기하는 거야. 혹시 만나는 자매는 있나? 그래서 없습니다. 그랬더니 소개팅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이렇게 됐어. 네, 그래가지고 소개팅 시켜주세요. 아이고 치게 떨어져. 소개팅 시켜주세요. 해서 내가 그 자매 이름 얘기하고 팀이 있는데 걔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막 되게 당황하면서 그래 이렇게 됐어. 근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그 자매를 불렀어. 일로 와보게나 자매. 혹시 만나는 형제가 있나? 없습니다. 괜찮은 형제가 있는데 만나보지 않겠나? 해가지고 소개팅의 성사가 딱 됐어요. 그 소개팅이 언제 성사되느냐?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억해. 2008년 10월 24일. 그래서 내가 기억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저 강남역에서 딱 소개팅을 저녁 7시. 시간도 잊어버리잖아. 저녁 7시에 딱 소개팅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생각해봐. 두 달 동안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었어. 기다리다가 두 달 만에 하는 소개팅이니까 막 이제 내가 꼭 나는 막 너무 떨리더라고. 여러분 거 알아요? 정말 첫눈에 보고 반해가지고 막 했는데 이제 두 달 있다가 소개팅이 이제 나온다니까 엄청 떨리잖아. 그래서 막 그날 아침부터 막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입실에 딱 가면서 또 이제 감이 이제 끝났다. 예, 이제 만나면 끝이다. 이러고 이제 만반의 준비라고 딱 갔어요. 갔는데 이제 딱 나오더라고. 그 느낌은 되게 하여튼 그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 자매는 영어 교육과를 나왔어. 그래서 영어 선생님 되려는 사람이야. 영어 학교 선생님 하고 싶은 애야. 영어 교육과를 나와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싶으니까 요즘에 여러분 영어 교육과 나와서 학교 선생님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알아요? 네, 그래서 영어 교육과 이제 졸업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미국으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10월이잖아. 12월 말에 두 달 있으면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돼 있어. 가게 이미 다 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뭔가 뭐 인기도 많아. 근데 이제 얘는 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면 이렇게
좀 말라가지고 호리호리하고 키 큰 뭐 그런 스타일 있죠? 약간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 되게 좋아해. 근데 웬 돼지 새끼 같은 게 나와서 아악 이러니까 이 새끼 뭐야? 약간 이렇게 된 거야. 또 목사님이 나가보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는데 어차피 두 달 있으면 나 미국으로 갈 거고 또 게다가 뭐 자기 스타일도 아니야. 웬 돼지 같은 게 나와서 아악 그러니까 막 그냥 아악 와가지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밥만 먹더라고. 아 그래 내가 되게 아 너무 두 달 동안 기다렸다가 만난 자매인데 아 이래도 하자 막 최선을 다해서 막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됐어. 그리고 그냥 됐네.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어차피 두 달 있다가 이제 미국을 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지. 야, 두 달 동안 내가 그래도 뭐 하여튼 그래서 계속 따라다녀. 두 달 동안 매일 가가지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사주고 계속 미친 짓 따라다니니까 얘도 뭐냐면 별로 좋지는 않은데 뭐 옆에서 그렇게 뭐 잘해주니까 그냥 뭐 그러니까 나쁜 여자죠. 네, 나쁜 여자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었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들으면 깜짝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갖다 들이부었거든. 정말 들이부었는데 뭐 얘가 뭘 좋아하냐면 또 이걸 좋아해. 그 여러분 그 지브리 알죠? 지브리 뭐 그 뽀뇨 나오고 또 뭐 그런 거 많잖아. 근데 그거 되게 좋아해.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마침 딱 요때 2008년 11월쯤이었으니까 그때 뽀뇨가 나왔거든. 뽀뇨가 딱 이제 처음으로 개봉했는데 이제 또 지브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또 개봉한 날 또 봐야 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얘가 나한테 돈을 10원도 쓴 적이 없어요. 내가 정말 썼는데 근데 유일하게 하나 쓴 게 얘도 너무 미안하니까 11월 그때쯤에 그 뽀뇨 영화 볼 건데 자기가 예매하겠대. 그래서 그거 하나 예매한 게 얘가 전부 나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8,000원 썼어. 8,000원. 한 번도 안 쓰고 8,000원 딱 쓴 건데 그거 뽀뇨 얘가 딱 예매했다고 그거 코엑스에서 보러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이 알겠다고. 그래서 내가 또 그 전날 이제 그 다음날 보는 날이거든. 그 전날 코엑스에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뭐 지브리 무슨 매장에 가보니까 뽀뇨 인형부터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 정말 다 샀어. 뽀뇨 인형 사이즈별로 다 사고 뽀뇨 열쇠고리, 뽀뇨 무슨 뭐 꼽아놓는 거, 그 다음에 다이어리부터 시작해서 뽀뇨 관련된 걸 다 사가지고 2만 원 박스에 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내가 차에다 딱 내뒀지. 그리고 같이 가서 뽀뇨 보고. 근데 일단 정말 재미없더만. 여러분 그거 봤어요 혹시? 아 너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뭐 징그러워 막 물고 같은 거 뭐야 막 이러고 막 마지막에 또 뭐 어? 뭐 엄마라고 나오는데 물에서 막 이상하네 와 막 이러고 이게 뭐 귀신 영화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나 이러면서 봤는데 하여튼 뭐 되게 재밌게 보는데 미안합니다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또 관련된 사람들은 막 또 욱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저게 뭐 하자는 거야 나 싶었어 하여튼 네. 하여튼 그러고 이제 보고 끝난 다음에 나와서 같이 또 밥 먹고 차에 딱 갔을 때가 탁 이렇게 안에 탁 쫙 나와 있고 네.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 열심히 따라다녔거든요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관심이 없더라고 네, 관심이 없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12월 말이 됐어 12월 말 아 12월 말이 되기 전에 또 하나 더 12월 달에 12월 1일이 됐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는 거야.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대. 새벽 기도회는 참고로 새벽 5시에 일어난 거 5시? 근데 그걸 한 달 동안 한대. 그런데 얘기를 했지. 야, 너 12월 말에 미국에 갈 건데 그래도 가기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얘가 아, 특별 새벽 기도회 어떻게 가니? 왜냐면 그때 내가 집이 어디였냐면 내가 대치동이었어. 근데 이 여자 집이 어디였냐면 경기도 3번 알아요? 3번? 예. 네, 경기도 3번이었어.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용산에 있어, 용산. 네. 그럼 나보고 하는 말이 미쳤냐? 3번에서 용산까지 새벽 5시까지 어떻게 나오냐? 나 못 간다. 그래, 내가 걱정 마라. 내가 매일 데리러 가마. 그래서 내가요, 진짜 새벽 3시에 맨날 일어났어. 3시에 딱 일어나서 차 끌고 여기를 가. 그럼 여기 4시에 도착해. 그럼 여기서 차 태워가지고 용산까지 가. 그럼 정확하게 5시에 도착해. 정말 뻥 안 치고 일주일 딱 하니까 코피가 나더만. 퍽! 손바닥 코피라고 막 그랬어, 진짜. 예. 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따라다녔어.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12월 말이 딱 됐어. 12월 말이 딱 돼가지고 안 갔으면 했는데 12월 말이 딱 되니까 미국으로 슝 가더라고요. 미국으로 슝 갔어요. 미국. 그래서 이제 정말 가버렸어. 가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상사병에 걸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업하면서도 얘들아 여기 봐. 막 이러고 힘 빠져가지고 거의 죽다 살아나면서 이러고 있었어. 되게 슬프게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얘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여러분 이제 대학 가가지고 여자친구랑 남자친구 만난 다음에 어학연수 가고 그러면요 백발백중 다 깨져요. 왜 깨지냐면 일단 미국에 가버리면 말이지 되게 외로워. 어학연수 떠나면 되게 외롭거든. 그러다 보니까 간 애들끼리 되게 친해지고 서로 이렇게 패밀리가 되면서 하여튼 오래 사귄 커플도 내가 보니까 다 깨지더만. 그래서 거의 뭐 깨지는 거야. 그래서 또 뭐 나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맨날 따라다니다가 겨우 미국에 갔는데 뭐 끝난 거잖아. 그래서 되게 슬퍼하고 있었는데 얘가 미국에 갔는데 이제 얘네 엄마가 미국에 보낼 때 여러분 미국도 위험해 알죠? 미국 밤에 나가면 총 맞아 죽어요 알죠? 네, 그래서 미국 되게 위험해 그래서 미국 애들은 고등학생들도 차 운전하고 다니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얘가 미국에 이모가 있었어 그래서 미국에 이모 집에다가 보낸 거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미국에 이모 집에다가 보내놔서 또 이모도 여기가 치안이 되게 이러니까
아침이면 얘를 태워가지고 학교 데려다 주고 끝나고 나면 이모가 데리러 와서 데리고 집에 가고 그럼 집에 가면 여기 차 없으면 밖에 나가지도 못하거든? 그럼 밖에 집에 가가지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저녁부터 계속. 그럼 뭐 테레비 보고 그러겠죠? 그럼 영어로 나오니까 뭐 재미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 조카 애들 있지만 조카 애들도 뭐 계속 영어 쓰니까 뭐 그냥 뭐 이러고 있고 막 되게 얘도 이제 가니까 되게 좀 우울하고 재미도 없을 거 아니야. 뭐 이러고 이제 있었던 상황이야 얘는. 그런데 난 이제 여기서 우울증 빠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를 이제 소개팅 시켜준 그 목사님이 나보고 잘 갔니? 그래서 아, 잘 갔어요. 뭐 연락하니까 연락도 잘 안 돼요. 왜냐면 미국 가가지고 전화도 사실 전화비도 되게 비싸고 남의 집에 미모에 있다 보니까 전화도 함부로 쓸 수도 없잖아. 그래서 전화도 잘 안 되고 연락도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뭐 그러고 있다고 막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나보고 야 근데 미국 가는데 왜 070 전화기 갖고 갔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에? 물어봤더니 여러분 이 070 전화 알죠? 여기 인터넷 전화잖아. 인터넷 전화의 특징은 뭐냐면 인터넷 랜선으로 전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 전화 070 전화기는 미국에 들고 가가지고 미국의 랜선에다 꽂잖아? 그럼 그냥 한국 전화처럼 돼. 그래서 원래 유학 가고 할 때 다 이거 들고 가거든? 070 전화? 그래서 그 인터넷 전화를 우리나라에서 개통을 하고 나면요. 이걸 들고 가서 그냥 미국에서 인터넷 때는 랜선에다 꽂기만 하면 요금도 한국 요금이고 문자도 똑같이 돼. 그냥 한국처럼 되거든. 그래서 이거 다 갖고 가는데 이거 왜 안 갖고 갔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요? 해가지고 내가 요거를 개통했죠. 개통해서 미국으로 보냈죠. 슉 보내가지고 내가 요금은 다 낼 테니 마음껏 써라. 그랬더니 고맙죠. 땡큐죠. 그래서 얘가 받아가지고 이제 랜선에 꽂았어.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한국처럼 되고 문자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한국에서는 전화도 한 적도 없고 문자도 보내지 않던 애가 미국 가서 외롭잖아. 그리고 대단 또 학원 강사니까 난 시간이 좀 자유롭잖아. 프리하잖아. 내 마음대로 가지고 정확하게 여기서 낮 12시가 이게 밤 8시였거든. 그러니까 딱 한 점심 수업쯤 딱 끝나고 나면 얼마인지 통화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통화를 막 했어. 그래서 매일 하루에 막 진짜 1시간, 2시간, 3시간 맨날 문자 서로 보내고 막 이러면서 한국에서는 나한테 관심도 없던 애가 미국에 가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통화를 막 진짜 하루에 많이 할 때 막 3시간씩 하고 막 매일 통화하고 뭐 했냐 뭐 얘기하고 문자 보내고 이러면 정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어. 네. 그러다가 한 3월달쯤 됐어. 3월쯤 되니까 이제는 완전 거의 사귀는 거야. 매일 통화하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오늘 뭐 했니부터 해서 막 마음의 문이 자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 그래서 내가 3월쯤 돼가지고 3월 말쯤 됐을 때 그때 아 안 되겠다. 이제는 타이밍이 됐다. 해서 모든 강의를 다 휴강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갔어요. 난리 났죠. 네. 일단 이모 이 새끼 뭐냐. 제가 한 2주 정도 날아가 있었거든. 2주 정도 미국에 있었거든. 얘는 근데 뭐 당황스럽지만 또 이제 우리 자매들 한번 들어봐. 괜찮죠? 싫지 않겠죠? 미국에서까지 왔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야. 미국에 가가지고 제가 2주 동안 있으면서 뭐 거기서 재밌는데도 가보고 재밌게 놀았어. 그래서 이제 완전 이제 사귀는 거야. 이제 아주 사이가 좋았어.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왔죠. 한국 와서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을 때도 뭐 통화하다가 매일 통화하다가 뭐 얘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맨날 진짜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2만 원 박스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보냈어. 별의별 거 다 보냈다 진짜. 그때 근데 아이폰이 아니라 그 뭐냐 아이팟 터치도 보냈지. 그 다음에 노트북도 보냈지. 진짜 에? 정말 별의별 거 다 보냈어. 그냥 뭐 통화하다 뭐 하냐 뭐 다 집어넣어 뭐 하다가 뭐 갑자기 떡볶이 먹고 싶다 그러면 떡볶이 뭐 갖다 집어넣어 정말 갖다 쏟아부었어요 진짜. 갖다 감동적이죠. 예. 네. 그래서 한국에 왔어. 이제 완전 사귀는 거야. 그러다가 또 4월달이 됐어. 4월달이 됐는데 얘가 그러는 거야. 3월 초쯤에 갔다 왔거든. 4월달에 갑자기 학교에서 한 2주간 휴강이래. 2주간 뭐니까 뭐 학기가 뭐가 한 게 텀이 뭐 끝나서 2주 동안 쉰대. 그래가지고 2주 동안 뭐 하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라. 어떻게 한국에 가? 비행기표가 얼만데? 내가 끊어주마. 또 왔어요. 예. 네, 그래서 4주 있다 또 한국으로 또 왔어. 와가지고 2주 동안 같이 또 놀고 또 미국에 또 가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자매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완전히 활짝. 예. 그래서 이제 완전 사귀는 거야. 그 잘 있다가 6월 되고 7월쯤 돼서 얘가 학기가 끝났어. 얘가 이제 원래 1년 계획하고 갔었거든. 7월쯤에 얘가 이제 방학이래. 이제 뭐 어떡하지 어쩌고 내가 야 무슨 공부냐 때려쳐 그냥 빨리 한국 들어와라 그랬더니 아 무슨 뭐 나 1년 계획하고 갔는데 어쩌고 하더니 내가 그냥 때려치고 들어와라 막 계속 그랬더니 그럴까 하더니 때려치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우리 부모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저쪽 가서 내가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2009년 9월 19일 토요일이야. 토요일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마누라 만난 얘기예요. 이날 딱 결혼했어요. 그래서 딱 이때 봐서 이때 소개팅하고 이때 딱 결혼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최선을 다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결혼했어. 그래서 이제 결혼을 딱 했는데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결혼 당연히 어디서 했냐면 이제 교회에서 했어. 교회에서 했는데 요 다음 날이 이제 그 이제 20일이 이제 일요일 주일이잖아. 근데 내가 19일 날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떠났거든. 신혼여행 떠났다가 이제 왔는데 이제 결혼할 때 이제 당연히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뭐 어떻게 만난 얘기 같은 거 이제 뭐 어떻게 만났고 이런 거 보통 써서 드려야지 주례를 해 주실 거 아니니. 그래서 이 얘기를 쫙 써서 보내 줬죠. 예. 네. 그랬더니 목사님 보니까 재밌잖아, 이거. 이렇게 되게 재밌잖아, 이거. 이렇게 재밌네. 이거 받으신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다녔던 교회가 성도가 한 2만 명 정도 됐었는데 그 2만 명 중에서 다 좀 청년들이 다니는 데였어. 그러니까 2, 30대 애들만 다니는 좀 한 2만 명 중에 한 거의 대부분이 다 20대, 30대만 다녀. 그럼 여러분, 20대, 30대 때 궁금한 게 뭔지 알아요? 머릿속에 고민이 딱 두 개밖에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야 이제 아직 수능을 보니까 내가 어느 대학 갈까가 궁금하지만 대학 딱 가봐. 머릿속에 딱 두 개야. 뭘 것 같아? 첫 번째, 나 뭐 해 먹고 살지? 그쵸? 두 번째, 내 짝은 어디에 있지? 이거야. 내 짝은 어디에 있을까? 난 뭐 해 먹고 살까? 이 고민밖에 없어. 정말이야. 여러분, 언니, 오빠들, 누나, 형들 가서 만나봐봐.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봐. 무슨 얘기하나? 뭐 누구 만나는 얘기 아니면 뭐 해 먹고 살지밖에 없어. 둘 중에 하나야 그냥. 다 그런 고민인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신혼여행을 갔다가 한국에 딱 왔는데 오자마자 핸드폰을 딱 켰는데 난리가 난 거야, 핸드폰이. 그래서 뭐야 하고 봤더니 친구한테 전화했어. 야,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야, 너 완전 떴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번 주 설교 가서 들어보래. 그래서 인터넷으로 가서 요 20일 날 했던 설교를 딱 보니까 설교를 클릭하니까 목사님 이거 재밌잖아. 그러니까 설교 때 얘기하더라고. 어저께 결혼한 김성은, 김민아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쫙 한 20분 동안 얘기를 쫙 해줘. 근데 거기서 말이죠. 그 2만 명의 성도가 말이죠. 특히 어느 부분이 클라이맥스냐면 미국으로 갔습니다. 애들 와! 막 난리야. 와! 막 난리야. 와! 막 여자 소리 지르고 막. 대박 났어요. 갔다 오자마자 완전히 스타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주에 교회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봤는데 저 새끼야? 되게 로맨틱해 보이는데 생긴 건 돼지 같은 새끼죠. 아까 뭐야 저 산적 같은 새끼죠. 약간 이런 분위기는 약간 있었으나 그러나 이렇게.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여기에 아까 말했던 그 뽀뇨 인형들 뽀뇨 뭐 여러 가지 우리 아들이 던지면서 괴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조그만 보냈던 노트북들 전부 다 우리 아들이 막 치져 던지고 있고 뭐 아이팟 터치 우리 아들이 막 처음에 갖고 놀다가 지금 깨먹었고 그래서 결국에 저쪽에 갔던 거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와서 우리 집에 다 쌓여있고 지금 다 엉망진창으로 우리 아들이 집어던지고 뭐 하면 놀고 있고 우리 마누라는 계속 나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이렇게 잘해주면서 자기를 공주처럼 할 것처럼 그러더니 왜 이렇게 자기 방치하냐? 너 뭐냐 너?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지만 원래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이건 빼겠습니다. 지금 이미가 좋다가 여기서 약간 날아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됐어요.